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간단한 감자 요리인데요. 알이 굉장히 작은 감자입니다. 이런 거는 포장해서 굉장히 싸게 팔거든요. 한 봉지에 2,000원. 오늘 만드는 감자는 좀 알이 작으면 좀 좋습니다. 이렇게 예쁘거든요. 프라이팬을 강불로 해서요. 좀 뜨겁게 달궈진 다음에 불을 좀 낮춰주겠습니다. 식용유는 저는 지금 한 3스푼 정도 넣었는데 제 후라이팬이 좀 큽니다. 30cm. 감자를 익혀주시면 돼요. 앞뒤로 노릇노릇하게. 이렇게 한쪽 면이 노릇노릇하게 될 때까지 그냥 안 뒤집고 놔두겠습니다. 한쪽. 근데 너무 센 불에 하시면 감자가 익기 전에 또 겉이 타버리거든요. 약불로 해서 하고 있는데요. 한쪽이 노릇하게 지금 익었거든요. 깔끔한 맛 좋아하시는 분은요. 여기다가 소금만 소스 뿌려서 그냥 드시면 돼요. 오늘은 아이용, 어른용 두 가지가 나가거든요. 아이들은 여기다가 케첩 발라서 주고요. 어른들은 양념장에서 뿌려서 먹을 겁니다. 지금 거의 다 익었고요. 요 안쪽에 것만, 색깔만 좀 나오면 될 것 같아요. 자, 이제 다 됐습니다. 마늘 하나를 이렇게 잘게 다져주시고요. 또 대파도 오늘 조금만 만들 거기 때문에 많이 필요 없고요. 조금만 다져보겠습니다. 초고추장이나 쌈장은 많이 만들어놔도 괜찮은데요. 이런 양념간장은 많이 만들어놓으면 오래 두고 드시기에는 좀 별로 안 좋거든요. 이거는 드실 만큼만 만들어 드시는 게 좋습니다. 여기다가 양념간은요. 이게 국간장이거든요. 국간장 한 스푼. 이게 장난감이지만 딱 한 스푼이더라고요. 10ml. 자, 이렇게 좀 짜니까 이렇게 물을 똑같이 타고요. 그리고 액젓은 이렇게 한 반 스푼만 넣겠습니다. 이렇게 통깨 좀 넣어주고요. 참기름 약간만. 전체적으로 양이 작으니까 약간씩만 넣으셔도 됩니다. 고춧가루도 약간만 넣겠습니다. 감자는 잘라서 굽기만 하면 이제 요리는 끝났습니다. 어른들은 요 양념으로요 이렇게 발라 드시고요. 양념도 이렇게 짜니까 조금씩. 자, 이렇게 해도 이 양념이 이렇게 많이 남습니다. 이거 양념이 남아있을 때 또 국수도 끓여 드셔야 될 것 같아요. 남는 양념은요, 어디든지 다 활용하시면 돼요. 파슬리 가루까지 있다면 뿌려주겠습니다. 감자, 쿠이, 양념 다 됐습니다. 상의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